하시죠. 안녕하세요, 대만 팬 여러분들. WS501의 리더 김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WS501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요. 빨리 대만 팬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어요. 이번에는 처음 가시는데 어떤 기분이세요? 대만 팬분들을 처음 만나는 만큼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새로운 앨범도 들려드릴 수 있으면 들려드리고 싶어요. 스케줄이 되게 많으신데 어떻게 건강하고 있나요? 우선 수면 부족이니까요. 틈틈이 이동할 때 자고, 그 다음에 꼭 샤워를 하고 자요, 저는. 샤워하고 자면 물이 좀 개운하거든요. 아시아를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여성분들 보셨잖아요. 네. 인상이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태국도 가보고 이제 대만은 처음이지만 각국의 여성상의 스타일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이제 대만 팬분들을 보면은 어떤 여성상인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기대돼요. 실제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요? 실제 성격은 굉장히 털털하고 낙천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성남을 찍으셨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출연하는 생각 있으신지? 앞으로도 영화나 드라마 출연 서별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지금 소화낼 수 있는 거에 맞춰서 작품을 다시 해볼 생각이에요. 우선은 아시아 투어가 가장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성공을 하고 싶네요. 대만 꽃나무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유성원이라고 하죠. 대만판 꽃나무 많이 보고 대만에서 나온 F부분들을 많이 텔레비로 지켜봤는데 또 바네스라는 분은 일본 공연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되게 재밌게 봤어요. 대만의 유성원의 윤지우 역과 그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대만판 꽃남자의 루이 역할을 맡으신 분은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만화책 원작의 루이와 많이 흡사하고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더블S501의 팀은 전체적으로 5명, 저 그리고 영생이, 규종이, 정민이, 형준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곡의 스타일은 댄스 그룹인데요. 댄스뿐만 아니라 발라드나 미디엄 템포곡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돌이라면 아이돌 그룹입니다. 사촌 중고 혹시 있으신지? 드라마에서 썼던 중고인데요. 니오피알라 이라던가 칭마이꼬 빈치림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한국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따자하오 이 정도. 이제 짧게 갈게요. 취미는 이제 기타나 춤을 많이 춰요. 개인 연습실에서도. 괜찮아요. 벌레랑 조류를 되게 싫어해요. 더블S501의 더블S501의 노래라면은 정말 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나올 신곡들도 많이 기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특기가 있으신가요? 특기라고 하면 노래랑 춤이겠죠? 경험은? 인생은 한 방이다. 별명은? 별명은 강아지, 송아지. 다른 사람이 어떤 호칭을 부르는 걸 좋아하세요? 별로 그렇게 호칭 부르는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만약에 동물을 배워야 하면? 글쎄요. 사자? 가족 키우는 분들이 계시겠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형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상이? 우상은 서채지 선배님이라고요. 네. 아티스트죠. 좋아하시는 여성분이 있으신가요? 그냥 털털하고 솔직한 여자가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시선 부위 중에서 어느 부분이 좋으세요? 눈? 자기를 꼭 하시는 분? 샤워를 꼭 해요. 장점은 이제 모든 어려운 일을 쉽게 털털 털어버리고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스트레스 있어요? 가볍게 친구들이랑 만나서 위스키를 한잔 한다든가 여행을 가기도 해요. 가방 안에 꼭 뭐가 다니시는 거? 아이팟 그리고 렌즈, 지갑, 핸드폰, 그 정도.
제일 멋있는 남자 어떤? 그냥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자기 일에서 가장 열정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남자가 가장 매력 있는 남자라고 생각해요. 고쳐야 될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될 습관이 있다면은 많기도 한데 드라마가 할 때는 젓가락질을 제대로 했었는데 또 끝나고 신경 안 쓰니까 젓가락질이 조금 서툴게 된 것 같아요.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제 직업이죠. 일. 그럼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검정색. 저희가 제일 이름 보지 않고 아는 색깔이 성공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세계 우주로서 스타가 되고 싶고요. 그다음에 팬들이랑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을 한 군데 모여서 무료 콘서트를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복한 삶이겠죠. 그냥 평범하고 나중에 대만 팬들에게 인사. 네, 대만에 계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블에스 오글의 규준우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대만에 저희 음반이 출시가 되게 되었어요. 저희 열심히 만들었던 그동안의 앨범이니까요. 많이 들어봐 주시고요. 저희 더블에스 오글 앞으로도 대만에서도 많은 활동할 테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격은 어떤 성격인 것 같으세요? 자기 자신 있게? 저요? 굉장히 조용하고요. 굉장히 이제 사람들과 친해지기 굉장히 어려운 타입 같아요. 이제 제가 먼저 다가가기를 되게 꺼려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굉장히 그런데 한번 이제 친해지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말로 진국이라고 하죠. 이렇게 편한 그런 스타일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약간 말이 없어가지고 다가가기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질문 세우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면은 제가 이제 편안하게 다가가가지고요. 정말로 친한 그런 규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에게 많은 질문도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꼭 편지나 아니면은 이제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이제 메일 같은 걸 만주시면요. 제가 많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대만에 이번에 처음 가시게 되셨는데 대만에 대한 기대가 있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만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대만이 어떤 나라일 건지 궁금한데요. 인터뷰하기 전에 듣기로는 대만에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다고 들었어요. 101 빌딩이라고 들었는데 그 빌딩 한번 보고 싶고 또 공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발달해 있는 대만을 가가지고 저희 더블에스 오늘도 멋진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대만에 맛있는 음식도 어떤 음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아시아 각국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럼 많은 여성을 보셨을 텐데 예. 예, 어느 나라 이제 인상이 깊으신지. 그 질문 참 어느 나라 갈 때마다 꼭 붙는 질문인데요. 다 매력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활발하신 분들도 많고 조용하신 분들 많고 이런데 굉장히 우리나라 분들도 미인이시지만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말투가 굉장히 귀여워요. 이제 일본 그 특유의 억양이나 그 목소리 굉장히 귀여운 것 같고 또 중국 분들은 굉장히 이제 털털하시고 굉장히 화통하신데 미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태국 분들은 웃는 게 너무 이쁘셔가지고 저희 멤버들 다 웃는 거에 반했던 적이 있는데요. 대만 분들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대만을 가게 되면은 많은 매력 보이시면요. 저희가 홀딱 안 할지도 모르니까요. 많은 매력 보여주세요. 무대의 비룡이랑 실제적인 성격과 비슷한가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말도 잘 못하는 성격인데 무대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였는데 부끄러워 하다가도 무대에 올라가면은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굉장히 그냥 편안하고 무대에 올라가면 자신감도 많아지고 이제 저를 바라보는 많은 팬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무대에서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제 모습과 무대에서의 제 모습 많이 다른 것 같으니까요. 이제 무대에서 열정적인 모습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더블에서 오늘 다른 친구들 다른 멤버들이요? 네, 일단 저희 리더죠, 현중이 형은요, 굉장히 남자예요. 이제, 굉장히 탈털하고 터프하고 그런데 굉장히 마음적으로 여린 점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같이 살다 보면은 이제 혼자 새벽에 울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속상했던 게 있으면은 말도 안 하고 혼자 울기도 하는데요. 그런 여린 터프한 남자고, 또 영승이 형은 굉장히, 깔끔한 남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정리도 잘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팀의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요리도 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 거 좋아하는 만큼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노래를 가장 잘하는 저희 팀의 메인 리드 보컬이고요. 이제 정민이는 저희 팀에서 이제 말을 맡고 있어요. 말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인터뷰 하신 거 보면 이제 말도 잘하고 또 무대에 올라가면은 말도 잘하고 또 외국 나갈 때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로 통하는 저희 WS 오늘의 멤버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막내 형준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춤이랑 노래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직접 안무도 짜기도 하고 또 직접 노래를 만들기도 해가지고요. 음악적으로 저희 팀에서 가장 욕심이 있는 그런 멤버인 것 같으니까요. 그런 다양한 매력이 모인 저희 WS 오늘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해볼 줄 아는 분 있으세요? 그럼요. 한국말로 이거가 중국말로 저거 아닌가? 맞죠? 저거. 저거는 나거. 괜찮아요. 그거 그 같지? 맞죠? 그리고 이게 뭐야? 저실 전모. 그리고 메이관시. 그리고 또 뭐 있나? 제가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국어처럼 어려운 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억양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공연 보여드릴 때는 정말로 짧은 안부 인사 정도는 중국말로 꼭 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고요. 또 우리나라 말도 좀 공부해 주세요. 제가 좀 편하게 해요. 파이팅! 이제 짧게 짧게 들어보시면 되고요. 취미는요? 취미요? 영화 보기랑요. 노래 듣기요. 별명은요? 팀 내에서는 사마귀 그리고 고릴라라는 별명 가지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왕자였답니다. 그러면 WS 5분에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저희는 저는 데뷔곡인 경고라는 곡이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경고를 가장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동물을 비유하신다면 어떤 동물? 아이고 자꾸 정민이가 고릴라라고 놀리는데. 가족 소개. 네,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특기는요? 잘하는 게 없네. 특기는요, 원래 제가 이제 마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마술을 배우러 다녔는데요. 데뷔하고 나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마술이 많이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제 재미삼아 보여드릴 건 마술이 아닌가 싶네요. 인상이요? 대한민국의 굉장히 멋진 가수분 선배님이시죠. 비 선배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그런 웃음을 가진 여자 좋아해요. 좋아하는 후회하지 말고 도전하자. 네 신체 어느 부분이 좋아요? 저는요, 손이요. 왼손이요. 장인을 꼭 하시는 건가? 양치질. 네, 아침에 일어나면서 꼭 하시는 건가? 양치질이요. 그리고 여기 연예인이 들어오신 다음에 책 읽고 싶은 게 있나요? 배우분이요? 아니, 기억이 아티스트. 가장 뵙고 싶었던 빈 선배님 뵙고요. 그 이제 영화 배우는 이제 하정우 씨나 신하균 씨 굉장히 뵙고 싶어요. 그럼 자기 장점은 뭐예요? 마음은 뜨거워도 머리는 냉정하게. 네. 스트레스 해소법은? 혼자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가방에 꼭 붙이는 단순히 물건이 있나요? 저 일회용 렌즈요. 그러면 정말로 제일 멋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한테 해가 보는 거 같아요? 남자는 남자다운 게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꼭 고쳐야 될 습관이 있다면? 많은데 제가 말도 잘 못하고요. 이제 말투나 말 억양 그리고 약간 소극적인 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열정적으로 하시는 일은? 노래 녹음이랑요. 그리고 안무 배울 때 가장 흥이 나는 것 같아요. 꼭 실천하시고 싶은 생각이 소원이 있으시다니? 일단 WS 501로서 이제 아시아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대한민국의 가요계가 좀 더 발전이 많이 더 돼가지고 예전처럼 더 평화로운 그런 가요계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꼭 찍어보고 싶습니다. 제일 무서워하시는 일이요? 무서운 일이요?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노란색이었는데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파란색이 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동물로 비유한다면? 자꾸 동물을 물어봐. 예, 그러세요. 예. 어떤 성격이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개미? 개미. 개미도 동물로 표현할 수 있나? 개미처럼 그냥 겉으로 보기 굉장히 약해 보여도 강한 면을 지니고 있는 그런 성격이 되고 싶어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하는 그런 개미가 되겠습니다. 네, 개미맘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더블스웅의 막내 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블스웅의 막내 형준이고요.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배만 팬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형준입니다. 항상 해외에 나갈 때는 좀 아시아 각국을 많이 다녔지만 대만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가는 그런 설렘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거나 모든 처음 하면은 설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만 팬 여러분들과 많이 교류하러 가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많이 떨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아 각국을 많이 오시는데 솔직히 아직 대만은 못 가서 대만 여러분들의 그 첫인상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봤을 때 그냥 뭐 특별히 뭐 우월하고 뭐 뛰어나다 이런 거는 느껴보지 못했어요. 각국 여러 나라의 뭐 여성분들을 뵙지만 일본은 일본만의 뭐 매력이 있으시고 뭐 태국은 뭐 태국마다 그 여성분들의 매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뭐 아시아 각국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특별히 꼽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 아름다우시죠 뭐. 자기의 실제 저는 보시는 이대로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냥 특별히 뭐 티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뭐라 그래 그냥 활발하긴 해요. 그냥 활발하면서 좀 남들에게 행복을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해피 페이스라고 할까요? 그러면 팀원 다른 팀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저희 현중이 형은 이제 리더이고요. 얼마 전에 꽃보다 남자에서 멋진 역할로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묵묵하고 뭐 좀 조용하면서 멤버들을 보다듬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생이 형은 이제 둘째 형인데요. 형에는 되게 저랑 같이 음악에 욕심이 많은 형이고 음악에 대해 얘기할 때 되게 진지하면서 서로 즐길 때는 또 재밌게 놀고 서로 친하게 친형처럼 지내는 그런 멋진 조용하면서 순수한 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동갑친 규정이는 말수도 많이 없고 좀 숙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뵙는 분들은 되게 딱딱해 보이고 차가워 보일 수 있는데 속은 그렇지 않고 되게 안에는 따뜻한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온순한 친구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민이는 저랑 동갑인데도 되게 성숙하고 뭐 얼굴이 성숙했다 이런 게 아니라 마음도 성숙하고 되게 어른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집에 있으면 뭐 설거지하고 음식 차려주고 이런 걸 되게 숙소에서 많이 해줬거든요. 그만큼 남들을 챙길 줄 알고 서로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그리고 되게 활발하고 저처럼 재미있는 친구예요. 챙길 줄 아는 친구가 있으세요? 저요? 두 가지 있어요. 그냥 뭐 많이 하시겠죠. 뭐 와인이나 미오페올리아 여성분들을 위한 단어 준비했습니다. 그럼 짧게 그럴게요. 네. 별명은요? 별명이요? 거북이요. 거북이. 좋아하는 동물? 좋아하는 동물은 저 토끼랑 강아지 좋아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부르는 거죠? 항상 발전하는 그런 가수였으면 좋겠어요. 남들한테 듣는 그런 단어가 문장인데. 저는 제 솔로곡도 물론 좋아하지만 이번에 내 머리가 나빠서 유얼맨도 좋아해요. 저는 제 친남동생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네 명의 가족으로 구성된 구성원이고요. 제가 참고로 친동생은 유키스라는 신인 그룹의 멤버인 기범씨가 기범이라는 동생이죠. 친동생입니다. 네. 저는 컴퓨터 게임 되게 좋아하고 작곡하는 거 그리고 작사 제가 미래에 또 하고 싶은 싱어송라이터로 뭐 그런 게 또 취미이자 특기인 것 같아요. 우상이요? 저는 특별히 제가 목표로 드는 가수분들 너무 많아서 우상이고 닮고 싶은 분들 선배님도 너무 많으셔가지고 정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뭐 정하자면 해외 아티스트들 뭐 저스틴 팀버레이크나 약간 그런 해외 쪽에 계시는 분들 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동경하고 있어요. 이상적인 여자는 좋아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사랑스럽고 저만 봐줄 수 있는 여자면 좋겠고요. 근데 사랑으로 인해서 좀 자기 일을 소홀히 하는 그런 여자보다는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 일도 하면 뭐 힘들겠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여자이고 좀 뭐라 그럴까 매력이 많고 여성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저 그냥 안주하지 말고 항상 달려나가자 이런 그런 자원력이 있습니다. 저는 허리요. 허리랑 입술. 왜 그런지 보이시죠? 특기요? 특기도 뭐 작사, 작곡이나 뭐 춤, 노래 이런 게 기본이겠지만 저는 원래 여가생활 쪽 가보면 제가 사실 수영선수를 하고 싶어요. 수영이나 수영, 골프, 승마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하는 편이에요. 전 특별히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바닷가 가서 뭐 바람 쐬고 드라이브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동차 되게 좋아해서 드라이브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운전해서 드라이브 하는 그런 거에 스트레스 많이 풀어요. 저는 그 노래 듣는 거 휴대용 아이팟이라고 그러죠? 아이팟이랑 제 CD, 저희 앨범에 있는 CD랑 그리고 트레이닝 목 갖고 다녀요. 남자 일단 남자다워야 하고요 항상 그리고 뭐 자기만의 카리스마가 또 있어야 하고 군중을 휘어잡는 압도하는 뭔가의 그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 그런 남자 정말 진정한 남자가 아닐까 싶어요.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할 때 무대 위에서 관중들의 환호를 받을 때 저는 행복해요. 하나는 제가 연습한 만큼 실력 발휘가 안 되고 50% 정도만 보여줬을 때 굉장히 저희 사장님 앞에 서는 거랑 그리고 팬 여러분 앞에서 신곡이나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때 그게 저는 준비하고 이제 올라가기 전 그게 제 인연. 전 이번에 아시아 투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이번에 또 대만에 가서 또 좋은 모습으로 대만 여러분들에게 저희 매력을 또 보여줘서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꼭 고생하셨어요. 저는 말을 좀 더듬는 편이 좀 있어요. 되게 말이 빨라지고 제가 지금 DJ를 하고 있지만 항상 혼나거든요. 제가 말이 좀 빠르다고 좀 천천히 여유롭게 말하는 그런 버릇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는 일이요? 그냥 가족들 챙기는 거랑 그냥 일 열심히 하는 그냥 모든 일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노래하고 춤추는 거. 일단 1번은 지금 올해 2009년에 SO501이 대만에서 뭐 전 아시아 각국에서 인지도를 높여서 드높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정규 2집이 또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SO501 다섯 명이 개개인 모두의 매력을 또 보여줘서 뭐 개인적으로의 뭐 활동이나 그런 것도 모두들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의 건강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대만에 계신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더블S501의 섹시 카리스마 정민입니다. 네, 일단 저는 더블S501의 섹시 카리스마를 맡고 있고요. 지금 나이는 이제 한국 나이로는 23이 됐고 키 182에 몸무게 68 이런 거 소개하는 거 맞아요? 네, 발은 275에서 270 정도고요. 몸무게 얘기했죠? 뭐 얘기해야 되지? 부모님이랑 형이랑 형수랑 누나랑 조카도 있고요. 그리고 장래 희망은 SO501이 오래오래 계속해서 세계적인 그런 스타가 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는 거랑 또 사업적으로 또 많은 또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또 성공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내 삶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이었다 라는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이런 거 맞나요? 얼굴 빨개져. 이번에 대만 처음 가시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세요? 대만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대만이라 그러면 좀 약간 이미지적으로 조금 약간 덥거나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저 더운 나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하고 왜냐면 더운 나라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과연 우리 대만 팬 여러분들은 저희 SO501에게 얼마만큼의 그런 힘을 주실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빨리 가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미 아시는 나라에 나오셨는데 네.
여러 가지 연습생들 있잖아요. 네. 네, 멤버들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한국 팬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삶는다면, 한국 팬 여러분들이 보통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본 팬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에게 없는 약간 콧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저를 부를 때도 그냥 정민, 정민 이렇게 안 부르고, 정민, 정민! 이렇게 좀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약간 좀, 중국 팬 여러분들은 약간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정민! 정민!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약간 각국 여성들의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이 조금 틀린데 그만큼의 전 열정을 사랑하고 있어요. 약간 특성들이 굉장히 또 재밌어요. 네. 대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네, 대만 여러분들의 열정 기대하고 싶습니다. 왠지 약간 말도 빠른 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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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든지 그런 좀 재밌는 모습들 기대할게요. 신체 성격 저요? 항상 이래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조용하거나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다고 너무 또 시끄러운 곳에 가는 건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공간에 나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다른 친구들 좀 있나요? 네? 떠올려서 오는 게 다른 친구들 좀 있나요? 그냥 그런 애들이에요. 일단 저희 더블S501의 리더 한종씨는요 리더예요. 그리고 우리 영생이 형은 메인 보컬 프린스 왕자 같은 이미지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귀종이는요 중심이에요. 딱 어떤 면으로 보다 굉장히 더블S501을 그 내적으로 그 심적으로 그런 중심을 맡고 있다고 해도 되고요. 닮은 동물이 있다면 고릴라. 그리고 또 형준이 같은 경우는 막내. 굳이 뭐 닮았다 그러면 뭐 고개가 조금 튀어나오는 자라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워시 더블S 우링이 그냥 펑남. 이건 태국어인가? 펑남? 이게 태국어죠. 그러면 니하오 쉐쉐. 아, 그래 봐. 알아. 얘들아. 니짜오스마. 니짜오스마. 너 죽을래? 맞죠? 니짜오스마. 니짜오스마. 너 죽을래? 이게 짧게 짧게 말씀드린 거죠? 네. 별명은? 저요? 섹시 카리스마로 할래요. 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섹시 카리스마로 할래요. 동물은 왜 하시나요? 뭐야? 왜 유도를 해? 그럼 유니콘. 네. 더블S501 어떤 노래 하시나요? 요번에 나올 곡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얼마 전에 저희 더블S501이 이제 솔로 컬렉션이 나오는데 아직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 솔로곡이 정말 좋아요. 그 듀엣을 불렀거든요. 제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 곡으로 하겠습니다. 취미요? 저 취미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것저것 모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평소에 뭐 굉장히 옷이나 액세서리나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쇼핑이나 뭐 이것저것 그런 것도 좋아하고 우상이 있다면요? 저 우상 없어요. 제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이 우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일 센 것 같아요. 부자요. 장난이고요. 일단 저는 저희 부모님이 좀 연세가 있으셔서 부모님들께 이렇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따뜻한 그런 여자들이 좋아요. 좌우명이요? 좌우명이 있다면 항상 그 제가 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라는 게 제 그 좌우명입니다. 저요? 물론 저는 부모님이 낳아주신 몸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지 다 사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치아 미남이더라고요. 할게요. 저 남욕 되게 잘해요. 좀 그렇다 그쵸? 특히 정말 남 이야기 잘하긴 하지만 특히 없네. 없어. 스트레스 뭐죠? 없어요. 스트레스 해소 안 해. 일단 돈을 많이 넣고 다니고요. 그리고 카드도 많이 쓰고 다니고, 그리고 저 가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다이어리 같은 것도 있고, 뭐 혹시나 모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기초적인 그런 것들도 다 가지고 다니고요. 뭐 음악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좋아하니까. 그리고 혹시나 뭐 언제 또 심심할지 모르고 영상이나 뭐 책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다니고요. 그리고 진짜 가방이 너무 크네. 가방이 너무 커요. 어떤 남자 제가 싶어요? 저요. 행복한 일이요? 그냥 어떤 거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무대에 올라갔을 때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할 때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껴요. 가수로서 그리고 또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 그런 자체에서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껴요. 내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잘 안 될 때 자신한테 좀 많이 화가 나고요. 그리고 멤버들이 잘 안 따라와 줄 때 멤버들이 미워요. 긴장되는 일이요? 긴장되는 일이요? 긴장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희망하는 일이요? 부자 되는 거.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어요? 습관은 아니고 병인데요. 제가 손에 땀이 많아서 손이 잘 말라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핸드크림 막 맨날 바르거든요. 근데 손에 병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시는 일? 열심히 하는 거요? 요 근래 작사에 좀 취미를 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멤버들도 이제 작곡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티스트로서 뭔가 여러분들께 매력을 발산해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작곡 한번 해볼까?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SS501이 세계적인 그런 스타가 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고 대만의 팬들을 빨리 만나러 가는 것. 아니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편하게 하는 거예요. 대만 팬들이. 네, 대만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SS501의 연승입니다. 네, 제 성격은 어떨까요? 일단 말이 별로 없고요. 말이 없고 말 주변도 없고, 근데 살짝 이중성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말이 진짜 없고 조용한데, 또 어떨 때는 반대예요. 그래서 되게 밝고 말도 많고 장난기도 많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항상 기분에 따라 이렇게 성격이 튀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그냥 조용하고 말이 없고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 가지게 되는데 아까 기대가 되시나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기대가 돼요.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대만은 또 어떤 모습일까, 또 팬 여러분은 또 어떨까 되게 많이 기대가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찾아가서 팬 여러분들도 보고, 대만에 가서 땀도 한번 밟아보고 이렇게 경치도 구경하고 그러고 싶어요. 지금 아시아 대회를 많이 돌아다니셨잖아요. 네. 다 여성들이 많이 틀리점이 있다면? 틀리죠. 아무래도 나라마다. 한국, 뭐 일본,
중국, 뭐, 태국 다 들렸듯이 조금의 성격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피부 색깔? 조금씩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실제 성격은 어떠세요? 제 실제 성격이요? 솔직히 저도 아까 말했듯이 제 성격을 모르겠어요. 어떤 게 진짜 제 성격인지.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고 항상 제가 그냥 혼자 있을 때도 어쩔 때는 되게 가만히 있을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그냥 혼자 있는데도 혼자 막 분위기 기분이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항상 밝게 있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제 성격이 어떨까요? 네, 저 더글스원 리더 현진이는요 되게 아무래도 리더이다 보니까 되게 남자답고 강해요. 뭔가 이렇게 직설적이고 이렇게 딱 정면만 보고 직진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의 현중인 것 같고 남자다움 그리고 규종이 이 팀의 이제 중심이죠. 딱 중간 역할을 하는 규종이는 일단 되게 포용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들이고 또 친구들이고 이렇게 막내들 동생들이고 항상 그 중간에서 역할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항상 중간 역할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심이 많고 표현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되게 다정한 다정다감한 규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민이 섹시카리스마 정민이는 되게 활기차요. 되게 활기차서 말도 많고 막 나쁘게 말이 많은 게 아니라 항상 궁금한 것도 많은 아이라서 이렇게 되게 항상 밝고 그 분위기를 뭔가 이렇게 업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여서 정민이가 한 번이라도 다운이 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고 더 팀의 분위기를 이렇게 아주 유지하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 정민이고 이제 막내 형진이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욕심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의욕도 되게 많이 넘치고 항상 이렇게 투지가 강한 친구라서 언제나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근데 그런 남자다운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애기 같은 모습이 있어갖고 아 역시 팀의 막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친구가 귀여운 것 같아요. 형진이 한 질문 그래서 그냥 인사 따자하오 무엇이? 영생 와이니 응? 네. 아 공부했었는데 아니 왜냐면 예전에 우리 노래를 중국어로 바꿨었어요. 바꿔갖고 마이걸이라는 노래를 중국어 버전으로 했었는데 그때 많이 좀 배웠었거든요. 뭐 이 사성이라거나 그런 것도 배우고 했었는데 그게 벌써 2년 됐나요? 2년 정도 지나서 좀 까먹었네요. 다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짧게 짧게만 해주시면 돼요? 별명은? 스타일이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동물 비유한다면 어떤 게 있어요? 아 성격이요? 곰? 그냥 곰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곰도 크고 네 그래서 세상의 날개라는 노래가 있어요. 정규일집의 노래.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일단 외동이고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입니다. 취미 있으시나요? 취미라면 아무래도 음악 듣는 게 취미겠죠. 노래 부르거나 근데 그거를 빼고 음악적인 거 빼면 게임? 영상 있으세요? 스타지 선배님? 좌우는요?
잠을 솔직히 항상 바뀌어요. 특별히 없는데 뭐가 있을까요? 항상 웃으며 살자. 좋아하는 여자. 약간 귀엽고 지적인 여자. 잠이 실제 어떤 부분이 있나요? 어깨요. 특이가 있을까요? 노래? 게임? 게임을 하든가 쇼핑을 해. 가방에다 꼭 지갑, 그리고 아이팟. 어떤 남자친구 넣었어요? 과묵한 사람? 뭐 그 입이 무거운 사람. 제한적인 일? 무대에 있을 때? 제 화나는 일. 화나는 일이요? 내가 원치 않는 걸 할 때. 이제 긴장되는 일. 그것 또한 무대에 설 때? 아, 제일 긴장될 때, 말을 해야 될 때. 희망하는 일이요? 뭐 아시아에서 최고가 되는 거겠죠? 자기 꼭 고쳐야 되는 습관이 있어요. 말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사람이 보면은 되게 반갑거든요, 저는. 근데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다음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좀 습관? 아, 습관이라기보다는 그런 걸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거고요. 그리고 제 이름을 WS505과 제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천천히 생각해볼게요.